주택으로의 리포터 김현민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테리어에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인테리어에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취향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 원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아하면서도 앤틱한 분위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내려면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요. 와이어 공예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가요. 오늘 와이어 공예 배워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와 보시죠.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뒤를 봐주세요. 이야, 멋지죠? 이게 바로 철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오늘 이 철사로 작품 하나를 만나고 있는 와이어 공예와 함께 해보시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진 작품 와이어 공예, 과연 정말 어떤 걸 얘기하나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네,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색상과 굵기가 다양한 와이어를 가지고 만드는 공예품인데요. 작은 생활 소품에서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까지는 생소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에서는 많이 성행했던 공예라고 해요. 아, 그러면 이 와이어 공예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샵 같은 데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네. 그러면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분들이 배우러 오세요? 예, 대부분 네. 이제 주부님들이 많으신데요. 네. 처음에는 취미 생활로 예, 오셨다가 이제 와이어 아티스트 과정을 받고 또 이제 그 아티스트가 되셔서 이제 작은 당신만의 뭐 샵을 오픈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작은 그 창업 소재까지 되는 게 이 와이어 공예 같은데요. 손재주가 많이 필요한 건 선생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관심이 많으시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는 네. 훨씬 더 다양한 작품을 가지고 충분한 작가 활동이나 네. 또 그런 인테리어 샵을 운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야무진 꿈을 갖고 한번 와이어 공예 초급 단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들 작품은 미니 촛대인데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예.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네. 네. 와이어 공예 재료에는요, 네. 색상은 23가지가 있고요, 굵기는 한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다양한 색상과 굵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 중에서 재료 미니 촛대는 네. 3.5 칼라 와이어를 준비했습니다. 예. 칼라 와이어 3.5를 네. 예,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예. 감기용으로 이제 1.2 정도 예, 네. 사이즈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예. 공구로는 이제 자르는 니퍼하고 네. 롱로즈, 그리고 줄자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재료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네. 네. 일단 3.5 와이어를 30cm를 다섯 개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쉽게 움직여져요, 철사가. 네. 30cm요? 네, 줄자를 넣어서 재단을 네. 해주시고요. 같은 길이로 다섯 개를 준비해주세요. 네. 예. 와이어를 피실 때도 예. 예, 바닥에 놓고 이렇게 피시면 훨씬 더 수월하시거든요. 네. 예. 니퍼 이용해서 예. 자르면 되나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약간의 오차는 있어도 상관없죠? 일단은 이제 재단을 하시고 나서 네. 예, 길이는 예, 동일하게
이렇게 다섯 개를 잡으시고요. 네. 길이는 이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아. 예. 아무리 똑같이 재단을 한다고 해도 길이가 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함께 이렇게 잡으시고 똑같이 길이를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자, 정리가 되셨으면요. 네.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모아서 잡으시고요. 네. 자, 밑에서 아래에서 10cm 줄자로 10cm. 예, 10cm 위에서 한 4cm 정도 감아 올리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감아 올릴 때요. 조금 네.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일단은, 네. 예. 요거를 지금 요 뼈대가 되는 3.5mm 와이어죠? 네. 예. 그거를 그 모아 잡으신 거를 네. 요걸 돌리세요. 아. 예. 그러면 조금 수월하게. 아, 그러실 수 있어요. 예, 예, 예. 예. 제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예, 잘 하고 계세요. 여기서 네. 일단 촛대를 그 3.5 다섯 개 있죠? 3.5mm 다섯 개를 꺾어서 바깥쪽으로 꺾어주세요. 이렇게. 네. 장방향으로 딱 꺾어야겠네요. 예. 그리고 간격이 일정하게 그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네. 그 한 줄감기를 할 건데요. 네. 자, 지금 1.2 와이어를 예. 예, 3.5 와이어에 이렇게 한 바퀴 돌리세요. 감아서. 네. 자, 아래에서 예, 아래 위로 한 바퀴 네. 예, 돌리시고 네. 그 옆에 있는 3.5mm로 예, 네. 옮기셔서 네. 예, 이쪽으로 가서 여기도 또 다시 한 바퀴 돌려주시고 예. 또 바로 옆에 가서 또 다시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아, 예 이렇게 그렇죠 네네 이렇게 감기를 해주시면 이 부분이 촛대 이제 받침대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아 선생님 지금 이거 감다가 보니까요 간격이 다시 좁아지는 것도 네 예, 그거는 이제 예 감으시면서 예. 그 조절을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계속 감아 올리세요. 네네, 계속. 네. 4cm 정도가 되게. 네. 네. 감으신 작업하신 게 네. 4cm 정도가 될 때까지.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감아주세요. 감기에서, 예, 예 4cm 정도. 네.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예, 4cm 정도 되셨으면은. 네.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꺾어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3.5 와이어를 위로. 예, 3.5 와이어가 위를 향하게 꺾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위로 꺾으셨죠? 예. 요, 이제 다시 한번 간격을 잡아주세요. 네. 예. 일정하게 간격이. 네. 이제 감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위를 예. 향한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한 2cm 정도를 더 감아주세요. 아 동일한 방법이요? 예, 예, 예. 예. 자 조금 더 이렇게 예. 그 감으실 때 예. 예, 조금 더 돌려 힘을 좀 주세요. 너무 성글다 싶으면은요 위에 올려서 감긴 감을 때 이 예, 예. 부분에서 살짝 힘을 예. 내려주면 예, 예. 힘을 네. 좀 주시고요 예. 약간 당기듯이 네. 작업을 해주세요. 네. 네 라인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그 촛대 받침대 네. 예, 받침대 공간이에요. 예. 마무리 하실 때는요. 네.
아까는 우리가 한 줄만 감았지만 두 번 정도 감아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네. 됐을 있으면은 마무리하는 게 잘 안 보이도록 안쪽으로 예,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예. 네, 마무리하실 부분에다가 네. 예, 한 바퀴 이제 더 돌려주시고 네. 자, 커팅해주실 때는 안쪽으로 잘 안 보이게 잘라서 예, 커팅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린 부분에는 녹노즈로 살짝 눌러주시고요. 녹노즈의 사용 방법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네요. 그렇죠. 마무리 움직이지 않도록 예. 네. 해주시고 자 이제 윗부분 촛대 이제 윗부분을 이제 예쁘게 네. 모양을 잡을 건데요. 이제 그 동그란 라운딩을 시킬 거예요. 아. 자 요거 만드는 방법은 네. 자 롱노즈를 잡으시고요. 네. 롱노즈 이제 손잡이에 조금 힘을 주셔야 네. 되고요. 자 3.5 아까 우리 뼈대 그 중에서 5개 중에서 하나를 네. 잡으시고 네. 자 끝쪽을 잡으세요. 끝쪽. 맨 끝쪽을 잡으셔서 네. 힘을 주시고 네. 자 바깥쪽으로 한번 이렇게 휘어보세요. 오, 예. 그렇죠? 그래서 작은 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이쪽 정도에 잡으셔서 네. 와이어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아, 손으로 잡아야 예. 돼요. 예. 잡아서 예. 라운딩을 예. 이렇게 해주세요. 어머 신기해라. 예. 되네요 진짜. 주시고요. 예. 동일한 방법으로 예, 나머지도 네. 예, 같은 방법으로 힘 주세요. 선생님, 롱노즈를 집은 부분이요. 네. 컬러가 들어간 제가 지금 레드 컬러잖아요. 네. 컬러가 들어간 와이어가 약간 벗겨진 예. 것 같은데. 예. 칼라 와이어는 이제 알루미늄에 네. 예, 칼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롱노즈가 그 이렇게 닿을 경우에는 네. 좀 흠집이 날 수가 있어요. 아, 좀 주의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아. 예. 자, 지금 여기까지가 자, 예,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네. 자, 여기까지가 그 저희 지금 초급 과정으로 배웠던 그 촛대의 네. 아, 예. 그 뼈대를 만드는 과정인가요? 그렇죠. 예. 아. 윗부분이죠. 네, 봐주세요. 예, 윗부분. 자, 이제 여기에서. 요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은 조금 거슬려요. 네.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약간 옆으로 아. 옆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처리를 하면 네. 훨씬 더 이제 좀 단정해지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휘어주세요. 모양이 네. 지금 바깥쪽으로 향했는데 옆으로 휘어주시고 살짝 더 구부려주세요. 아예 옆으로 평행이 네,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아. 나란히 예, 줄을 쓴 것 같은 예. 예, 그런 느낌이 나도록. 아, 막아주는 옆으로, 예, 거군요. 예, 이렇게. 그래서 살짝 더 안쪽으로 모양을 예. 잡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네. 전체적으로, 예, 윗부분이, 촛대 윗부분을 모양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간격이나 이런 네. 걸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살펴주세요. 주셨으면요. 자, 여기가 여기까지가 이제 네. 촛대 윗부분이 이제 완성된 거고요. 아, 네. 이제 마지막으로 촛대 아랫부분, 네. 네, 받침대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아까 우리 아래에서 10cm 정도 남겨놨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요거를 자 바깥쪽으로 라운딩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도 역시 롱노즈를 이용해서 네. 끝쪽을 잡으시고 자. 이렇게 휘어주세요. 이렇게. 나머지 네, 3.5mm 와이어를 다 휘어주세요. 네, 완성됐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야,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요. 약간은 뭐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선생님? 아, 예. 그러면요. 네. 자, 여기에다가 예. 네, 이렇게 비즈하고 와이어를 아, 해서 이렇게 네. 액세서리를 만들면요. 아. 자, 제가 한번 여기다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또 와이어가 촛대가 다른 분위기를 내는지
것은 이렇게 내시고요. 이제 기초 화장을 하고 특조 화장을 거쳤네요. 아, 훨씬 화려한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비즈 같은 경우에는 네. 따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나요? 예. 보통 이제 그 액세서리 네. 예, 그런 시장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예. 네.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요. 비즈 장식까지 해서 저희가 초급과정 촛대 만들기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예쁘죠? 바로 제가 만든 촛대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접한 와이어 공예고요. 처음으로 만들어본 촛대인데요. 괜찮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직접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 와이어 공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급 과정으로 촛대를 같이 한번 배워봤는데요. 저희 DIY 세상 속으로 통해서 여러분께 항상 생활 속에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찾아가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실 거죠? 그리고 오늘 초급 과정 배우셨잖아요. 앞으로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까지 한번 욕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orea Interior Broadcasting.